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가. 그냥 그거 하나가 끝이에요. 동기부여, 뭐 재능의 발견, 장점의 파악, 통찰력, 미래의 위기 감지 너무 중요하죠. 강사로서 중요한 자질인데 리더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행력입니다. 내가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딱 그거 하나만 놓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강의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일어나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발전이 일어난다면 딱 발전의 가능성 한 개로 이루어지거든요. 했다. 그러면 리더는 하는 사람, 리더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소득, 어떠한 투자에 대한 소득과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사람은 리더거든요. 왜냐하면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성장의 가능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리더는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얘기를 하자면 진지하게 해보자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제가 1인 살롱이에요. 1인 살롱인데 직원을 채용해도 잘 안 돼요. 자꾸 이탈되고 퇴사하고 자꾸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직원 채용해서 정착시키는 거 정말 힘들구나. 그만해야겠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혼자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 아니죠. 경영인 아니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 1인 살롱 하시면 되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리더에서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직원을 채용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봤더니 오리스달롱에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번에 이 직원이 이런 문제로 아웃됐더라도 다음에 들어오면 이 부분을 내가 보완하면 이 부분은 해결되겠네. 그럼 성과가 있었네. 그럼 다시 직원을 채용해서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더인 거죠. 그래서 저는 미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리더분들이고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는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실행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실행하는가 라는 걸로 리더의 자질을 보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거 어렵죠? 하고 싶죠? 그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왜? 왜 리더는 할 말 못하고 살아요? 왜 리더는 해야 되는 말을 왜 못하고 살아요? 하는 말을 실행하는 것도 리더의 자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롱들을 컨설팅 하다 보면 가장 안 좋은 리더들을 보는 게 뭐냐면 착한 리더예요. 지금 저 디자이너의 CS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저 디자이너의 고객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고 살롱워크에 문제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떨어지고 신규를 아무리 몰아도 줘도 성장을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지켜보면 안 되죠.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하셔야죠. 그러면 실제로 많이 좋아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감정적이었다고. 근데 이런 얘기 하나를 봄으로써 열심히 같이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져?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너를 위해서 너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게시물 삭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더의 자질 할 말 하세요. 할 말 하시고요. 할 말 하시면 돼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그리고 노력해서 성과를 볼 수 있으면 그리고 하면 좋은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그게 리더의 자질이에요. 저희 좋은 선생님은 착한 선생님 아니거든요. 좋은 선생님은 나의 단점을 끝까지 어떻게든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제가 커튼 강의를 하다 보면 안 좋은 버릇을 갖고 있는 인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버릇들을 저희가 한 차례 얘기를 하면 그 친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 번 얘기했다고 절대 안 바뀌어요. 이미 몸에 뱄는데 두 번 얘기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 번 얘기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편한 자리 앉으세요. 세 번 얘기하면 바뀌세요? 안 바뀌세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이쪽에 두 자리 있고요. 저쪽에 한 자리 있고요. 네, 편하게 앉으시면 되세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붙잡고
근데 카이야, 너 내가 지금 세 번 얘기했는데 왜 못 고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안 바뀌어요. 바뀔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 바뀌어요. 그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얘기하면 바뀌거든요. 결국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면 포기하는 게 우리니까 안 바뀌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거죠. 아, 저거 안 될 것 같아. 아, 저거 그냥 둬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바꾸기엔 너무 힘 많이 들 것 같아. 아, 어떡하지? 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두시면 그냥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바보여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초보여도 되고요. 경험이 적어도 돼요. 그리고 방향성이 다르고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리더는 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의 자질은 실행력. 어떤 상황이라도 멈추지 않고 실행하는 실행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성장이 잘 안 된다. 성장은 했지만 문화가, 조직 문화가 별로다. 그리고 뭐 인턴 채용이 안 된다. 디자이너 채용이 안 된다. 고객 유입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갖고 있는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1년만 해보시면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스터즈 2차 동안 알려드리는 저희 얘기가 그냥 단순히 공부로 끝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고 반드시 성과를 보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 중심으로 일해서 성장할 수 있는 리더들, 그걸 만드는 게 이 마스터즈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할 때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스트레이트 강의를 할 거고요. 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편하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풀로 찍으셔도 상관없고요. 계속 찍으셔도 상관없고요. 정말 편하게 찍으시고 다 저장하고 다 기억하고 가셔서 살롱에서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리더의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아낌없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이랑 저쪽 끝에 자리 하나씩 있어요. 네, 편하게 앉으시면 되세요. 이쪽 끝에도 있고, 이쪽 끝에도 있고. 네.